질문들이 엄청 많은데 이거 어떡하죠? 자, 일단은 빨리빨리 가죠. 빨리빨리 짧고 진하게 답변 알겠죠? 네. 자, 김종환님, 에스파나로 전환 후에 백업번으로도 복구가 안 된다는 이야기가 있는데 이런 경우는 어떻게 복구할 수 있나요? 백업본으로 복구가 안 되는 경우는 거의 없었던 것 같고요. 네네네. 예, 지금 뭐 에스파나를 사용하는 고객들이 먼저 크게는 이제 삼성 같은 경우도 꽤 많이 사용하고 있고요. 네네. 그렇기 때문에 저 얘기는 좀 네네, 예, 다른 알겠습니다. 케이스 같습니다. 네. 강상우님께서요, ECC 6.0 버전과 S/4HANA 테이블 구조가 많이 심플해지고 단순화되어 있는 것을 알고 있는데, 기존 ECC 6.0 버전 DB에서 HANA DB로 데이터 마이그레이션 시 데이터가 누락되거나 하는 문제점은 없을까요? 누락되는 부분은 이제 보통 이제 저희는 진단을 위주로 해주는데 실제 컨버전 프로젝트를 하게 되면 컨버전 프로젝트 기간 내에 한 최소 4번, 뭐 많게는 6번 정도를 이제 실제적으로 사이클로 계속 진행을 하기 때문에 데이터가 누락되는 것 부분이 있다 그러면 만약에 이제 그런 것들은 사전에 체크가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최태진님은 ECC 오라클 DB 사용 중인데 데이터베이스 용량이 아카이빙 하지 않은 상태로 6테라 정도 되는데 1년 증가량이 800개 정도 됩니다. 하나로 마이그레이션 할 경우 필요 사항이 어느 정도인지 예상이 될수 있을까요? 저거는 실제 아까 제가 사이즈 보여드린 프로그램을 돌려봐야 정확하게 나오는 거고요. 뭐 압축량 계산을 하더라도 지금 통상적으로 한 3테라 정도? 초기 사이즈는 저 정도면 1테라 미만이 될것 같고요. 근데 이제 뭐 연 단위로 증가하는 사이즈 고려한다 그러면은 이제 그거보다 좀더 커질 수 있는데 저 정도 사이즈라 그러면 굳이 아카이빙 안 하셔도 컨버전 하는데 크게 무리는 없는 사이즈입니다. 네. 자, 고경원님, 자, 여러분, 토크아이티 요 생방송 토크는요, 언제든지 토크아이티에서 일주일 이상, 2주 이내에 저희 토크아이티 그 사이트에서 검색하시면 나옵니다. 다시 보기 볼수 있으니까, 보시면 됩니다. 김성환님, CBO가 많을 때는 하나로 마이그레이션 할때 작업량이 얼마나 더 늘어나는지 궁금합니다. 그거는 지금 고객 수 그렇죠? 다 봐야 되는 상대. 거죠? 네, 그런 부분은. 근데 이제 이게 마이그레이션 할때 무조건 늘어나는 게 아니라요. CBO 영역에서도 주로 바뀌는 영역이 프로램과 그다음에 데이터 뭐 엘리먼트 이런 쪽이라서 어떤 영역이 많은지에 따라서 좀 약간 틀립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은 이제 진단을 통해서 한번 오케이. 분석이 필요한 상황입니다. 주현수님, SAP ERP와 BW를 사용하고 있을 경우, S/4HANA로 변경할 경우, ERP와 BW를 하나로 통합이 가능할까요? 그 S4 하나가 특징이 예전에는 BW 같은 분석 시스템을 따로 뒀다면 그 다이렉트로 분석할 수 있게 ERP에 실시간으로 꽂아서 할수 있다는 게 SAP사에서 많이 이야기하고 그렇죠. 있는 인면으로 건데요. DB니까 근데 이제 만약에 이제 BW가 덩치가 크다면 그걸 같이 뒀을 때는 본 ERP 시스템에도 성능에 문제가 있어서 규모에 따라서 바깥에 두든지 같이 가든지 뭐 이렇게 해야 될것 같습니다. 박영선님, S/4HANA에 사용하는 각 오더 프로세스는 표준화가 되어 있는지요? 아니면 회사마다 원하는 프로세스로 만들어서 사용할 수 있는지요? 저 부분은 저희가 이제 업무적인 관점에 컨설팅을 해주는 회사가 아니다 보니까 예, 저희 그 영역이랑 좀 약간 다른 질문인 것 네,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장혁수님, SAP와 다른 솔루션을 사용하고 있는 업종에서도 S/4HANA 적용 및 사용 시 부담스럽지 않을지 고민되는데요. 의견이 어떠신지? 최근에 이제 저런 그 요청이 있었던 고객이 있었는데요. 그 고객 같은 경우는 기존에 이제 인하우스로 개발돼 있던 이제 자체적으로 ERP라고 부르는 시스템을 사용하고 있었고 이것을 이제 SAP 기반의 S/4HANA로 적용하려고 하는 고객이었는데 업무적인 관점은 어차피 이제 컨설팅 회사를 통해서 분석을 받으셔야 되는 거고요. 하드웨어적인 사이징 같은 경우는 저희한테 이제 문의를 주시면 저희가 뭐 사이징 부분은 도움을 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김종수님, ECC 6.0에서 S/4HANA로 가려고 하는데 SAP 산정은 누가 어떤 방법으로 지원을 해줄 수 있는지요? 저기서 말씀하는 이제 SEPS라는 거는 셉스, 예, 그 뭐죠? 하드웨어 벤더
이제 특정 그 성능이 아니라 예. SAP에서 아, 이 정도의 성능이 필요하다라고 해서 이제 따로 정의한 성능 기준입니다. 네네. 예. 그 성능 기준인데 저거는 이제 하나 DB 같은 경우는 셉스 수치가 필요 없고요. 예, 단순히 이제 DB 사이즈 기준으로 그 하드웨어가 결정이 되기 때문에 셉스 수치는 필요 없는데 기존에 EHC 6.0에서 사용하고 계시든 AP 서버, 네. AP 서버들에 대해서는 셉스 수치를 가지고 보정을 좀 해야 됩니다. 근데 이런 것들은 아마 기존에 사용하고 계셨던 하드웨어, CPU라든지 이런 것들을 보고서 거기에 맞는 셉스 수치를 환산한 다음에 그 다음에 하나로 저기 S4 하나로 가면서 피율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그 고객분들이 사용하게 되기 때문에 네. 이런 기술들을 적용하면서 부가적으로 좀 보정이 필요합니다. 그런 네. 것들을 보정을 하면서 나오는 셉스 수치가 이제 또 따로 있는데 그런 것들은 이제 저희가 지원을 해드릴 수 있습니다. 아, 네, 네. 자, 그 여기서 좀 명확했으면 좋겠는데 그 히타치 벤타라고 효성 인포메이션 시스템은 이제 물론 오늘 이제 뭐 사전 진단 뭐 이렇게 마이션 사전 진단 관련된 그 컨설팅 하시고 또 이제 그 시스템이나 스토리지를 또 공급하시고 그죠? S4HANA에 최적화된. 네. 그렇지 여기서 두 회사가 S4HANA를 공급한 건 아닌 거죠, 그죠? 그다음에 S4HANA 관련된 뭐 CMM 같은 업무 관련된 또 컨설팅이나 그걸 구현해 주신 건 아닌 거죠. 네, 그죠? 그러니까 SAP 하나와 관련된 DB 플랫폼을 제반을 공급한다고 보시면 되고요. 네네. 그리고 그 앞서서 저희가 좀 이 비즈니스 위해서 사전 진단 서비스를 좀 제공을 하고 있다라고 네네. 이해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김광종님, 전통적인 방식인 ERP, DB, 애드온으로 사용 중인데 S4HANA로 마이션할 경우 DB 이전이라든지 애드온 프로그램에서 고려할 사항은 무엇일까요? DB 이전은 이제 앞에서 말씀드렸던 사전 체크 요소에서 네. 뭐 예를 들어서 유니코드가 적용되어 있는지 그 다음에 DB 기존에 사용하고 계시던 DB 버전이 SUM에 맞게끔 네. DB 업그레이드가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이 체크가 돼야 되고요. 그 다음에 애드온 프로그램에서 고려해야 될 사항은 구조가 바뀌기 때문에 앞에서 말씀드렸던 ABAP 테스트 카피 같은 것들을 통해서 체크를 한번 돌리시게 되면 네. 예를 들어 기존에 사용하고 있던 프로그램이 기존의 CBO가 뭐 어떤 스탠다드 데이터 엘리먼트를 참조하고 있었는데 이게 네. 구조가 예를 들어서 캐릭터 뭐 40자리에서 캐릭터 뭐 50자리나 아니면 더 크게 바뀌었을 때 그 관련된 마찬가지로 CBO 프로그램에서 사용하고 있는 테이블 구조도 또 같이 바뀌어야 되고 이 테이블을 또 EI라든지 이런 것들을 통해서 인터페이스 받는 부분에서도 또 같이 변경이 필요한 부분이 있는데 이런 것들을 같이 이제 검토를 해야 되는 상황입니다. 네네. 자, 장혁수님, 사후관리위에서 문의드리는데요. 그 자주 발생하고 발생 시에 가장 이슈가 되는 시스템 다운 발생 시의 백업이나 복구 관련 현 솔루션의 대응 방안 및 다른 솔루션과의 차별화 기능에 대해서 설명해 주시드립니다. 아까 장혁수 네. 백업 쪽에 관심이 많았을 것 같네요. 같은데 SAP 하나를 놓고 봤을 때 크게 백업은 저희가 이제 제공하는 방식은 SAP 하나에서 기본 제공하는 그 파일 백업 방식이 있고요. 그리고 그거를 백인트 방식이라고 해가지고 서드파티 제품을 써가지고 하는 파일 백업 방식과 유사하게 하는 방식이 있고 저희는 또 스토리지 회사다 보니까 스토리지를 이용한 내부 복제 백업 세 가지 방식 중에 고객사가 원하는 방식을 추천을 해가지고 사용을 하게 됩니다. 네네. 고경원님께서는 사이베이스 DB를 운영 중인데 컨버전이 수월할까요? 저거는 뭐 사이베이스든 이거는 이제 SAP에서 만든 툴을 가지고 적용을 하는 거기 때문에 네. 실질적으로는 사이베이스든 뭐 DB2든 MS SQL이든 다 동일한 방식으로 진행이 되는 겁니다. 네, 네. 염재경님, 큰 사이즈 중에서 자주 사용하는 데이터를 메모리에 올려 주로 사용하되 그 반대 데이터는 리사이징한다는 것이 압축 기술이 아니라 DRAM 같은 메모리에 적지 않느냐 내리냐의 기준인지요. 아, 저거는 아까 데이터 에이징 관련해서 질문하신 것 같은데요. 데이터 에이징 같은 경우는 이제 모든 그 어플리케이션 데이터를 다 저런 기술을 적용하는 건 아니고요. 현재 SAP에서 한 8가지 데이터에 대해서만 일단은 나와 있고 추후 이제 좀 더 확대될 계획이긴 하지만 예를 들어서
10년치 데이터 네. 중에 특정 영역만 특정 이제 연도에 해당되는 부분만 메모리 올리고 나머지는 DB 데이터로 관리를 하는 네네. 그런 기술이기 때문에 리사이징 하는 거라든지 이런 거랑은 좀 약간 틀리고요. 마지막에 얘기하셨던 D램 같은 메모리에 적재하느냐 내리느냐 요 기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류환희님께서는요. 네. 이게 S반으로 되면 하드웨어 구축 도입 비용은 어떻게 되는지 기존에 비해서 아무래도 좀 올라갈 수밖에 없겠죠. 예, 장비 자체가 이메모리고 뭐 그런 거기 때문에 예, 일반 서버보다는 비용이 올라가는 거는 맞습니다. 네네. 윤대섭님, 제조회사 프로세스가 도저히 SAP에 맞출 수가 없다고 판단된다면 회계 모듈만 SAP, 제조 모듈은 타 ERP를 사용해서 원가 산출 등의 업무를 수행할 때 시스템과 연동도 가능한지요? 저 부분은 뭐 SAP의 특정 모듈만 사용을 하고 나머지 모듈은 뭐 개발된 프로그램을 쓰시겠다는 니즈로 보이는데요. 그 프로젝트라는 것이 어떤 요건에 맞춰서도 다 구현해가지고 개발은 가능하고요. 네네. 뭐 사례 같은 거는 뭐 따로 찾아가지고 네, 말씀드려야 될 것 같습니다. 이재영님, 애드온 테이블에 대한 마이그레이션 하는 툴도 있는지요? 애드온 테이블은 이제 결국은 CBO 테이블인데요. CBO 테이블까지 다 결국은 동일하게 네. SVM 툴을 통해서 마이그레이션 됩니다.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신동환님께서는 부서마다 업무상 특성상 사전 진단이 다를 것 같은데 어떻게 뭐 다른지 혹시 뭐 이런 사례가 있는지요? 저 부분은 일단은 앞에서 말씀드렸던 심플리피케이션 아이템 카탈로그를 통해서 표준 영역별로 나오는 그 진단 결과는 각 업무 단위로 이제 네. 분류를 해서 검토를 할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이해를 하시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자, 이효용님께서는 아까 이 회사는 지금 현재 저희는 ECC 6.0의 오라클 사용하는데 아까 그 지원이 ECC가 2025년까지만 지원한다고 하셨는데요. 그래서 그 지원이 끊긴다면 어떤 문제가 있는지요. 그리고 해당 유지 보수율은 SAP, 오라클은 어떻게 되는 건지.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경영진한테 S/4HANA로 꼭 가야만 되는 어필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있으면 좀 짚어달라고. 저런 질문은 저희가 이제 고객사 갈 때마다 네. 경영진한테 어필할 수 있는 핵심 키워드가 뭔지 물어보시는데요. 네. 네. 뭐 따로 설문해서 작성을 해주시면 뭐 방문해서 네.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은 제일 문제가 되는 고객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ECC 6.0을 사용하고 있는데 HR 모듈을 사용하고 있다. 네네. 그러면 HR 모듈 같은 경우는 매년 연말 정산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수행을 해야 되는데 그런 작업들에 대한 예를 들어서 건강보험료율이 매년 네네. 바뀌는데 바뀌는 영역을 다 SAP에서는 패치 형식으로 제공합니다. 네. 근데 이런 패치가 2025년 이후에는 이제 더 이상 제공이 안 된다 그러면 HR 업무에서 쓸 수 있는 것들이 이제 상당 부분 제약상이 발생하기 때문에 이런 고객 같은 경우는 사전에 빨리 전환을 검토를 하셔야 됩니다. 네. 이한범님, 네비버 7.5가 아닌 경우는 업그레이드를 해야 하는지요? 저거는 ECC 6.0과 좀 약간 좀 다른, 질문이라서 자, 홍성우님께서는요. 전체 마이그레이션을 진행할 때 주도적인 진행은 어느 부서 누가 하는 게 맞는지요? IT 부서에서 하면 힘이 없거나 다른 부서에서 말을 잘 안 들어서요. 저희가 뭐 R&R을 말씀드리긴 좀 애매하지만 통상적으로는 TF팀을 많이 만들어서 네네. 운영을 하는데 그 TF팀 구성 인원들이 뭐 IT 인원이거나 아니면은 각 부서 업무 담당자분들이 와가지고 그런 형태로 많이 진행을 하는 것 같습니다. 네. 자, 임근진님께서는요, 베어메탈로 간다는 의미가 가상화의 타입 1 모델로 클라우드 가상화를 구축하더라도 이해하면 되는 거죠. 구축한다라고 이해하면 되는 거죠. 타입 1이 어떤 건지 좀 약간 네. 구체적이지 않으세요? 네. 이종훈님께서는 그 기존 정보에 API 연동으로 하고 싶고 별도 화면으로 데이터 연동이 가능한지 궁금합니다. 저 부분은 좀 약간 개발과 관련되어 있는 영역에서라. 유면님은 비정형 데이터도 컨버전이 가능할까요? 비정형 데이터라고 데이터. 하면 테이블로 안 돼 있는
저 부분은 아마도 뭐 파일 시스템, 파일 데이터를 이런 것 들어가니까요. 그러니까 저 부분을 굳이 이제 SAP, ERP에 상관없는 영역이고요. 어떻게 보면은 기존의 SAP, ERP에서 LDM이라고 그래서 도면 데이터라든지 이런 것들을 이제 따로 관리하는 그 DB가 존재했었습니다. 요 LDM 같은 경우는 실제적으로 S/4HANA 버전으로 가더라도 그대로 사용할 수 있기 때문에 예, 그렇게 관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동호님, 기존 오라클이나 MS-SQL DB에서 SAP 하나 DB로 마이그레이션 하게 되면 어떤 효과가 있는 겁니까? 좋은 점이. 그러니까 뭐 첫 번째로는 성능이 되겠고요. 그 위에 올라가는 어플리케이션이 그 S/4HANA까지 되면 아까 말씀드린 뭐 테이블 구조 단순화, 프로세스 단순화 돼가지고 그 엔드 유저가 사용하기에 더 좋아진다. 뭐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이게 그 하나 DB를 그냥 SAP, S/4HANA 상관없이 지금 이분처럼 그냥 기존 쓰던 DB를 그 하나 DB로 그 바꾸는 그런 사례도 꽤 있나요? 어떤가요? 그런 사례는 뭐 몇 년 전부터 좀 있었고요. 아, 있었습니까? 네. 그런 이제 제품을 앞에서 말씀드렸던 이제 스위돈 하나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아예 그냥 DB 상관없이 DB로만 쓰는 거는 그 고객이 이제 SRM이라는 구매 시스템을 만들려고 하는데 그 DB를 하나 DB로 하고 싶다라는 얘기를 했었었는데 사업화까지는 연결이 안 됐었는데 그런 니즈들이 이제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순수하게 이제 DB만 DB 엔진만 사용하는 경우 예를 들어서 DW, SAP 뭐 이런 ERP라든지 이런 뭐 BW 이런 제품이 아니라 순수하게 DW 형태로 사용하는 고객들도 가끔은 있습니다. 그러니까 포인트 시스템처럼. 네. 안영호님, 현재 ECC 6.0 사용하고 있는데요. 데이터가 수십 테라바이트입니다. 하나 최신 버전으로 가면 대당 스케일 업은 얼마까지 되고요? 스케일 아웃에는 용량 한계가 있는지 궁금합니다. 지금 현재 기준으로 그 ERP라고 하시면은 스케일 업 같은 경우에 저희 제품은 이제 12테라가 현재 맥스고요. 네. 내년도에는 이제 뭐 24테라, 48테라까지 이제 제품이 나올 수가 있고 스케일 아웃 같은 경우는 단일 로드당 이제 6테라바이트를 오른쪽으로 16개까지 구성을 할 수가 있어서 뭐 6 곱하기 16 되는 사이즈까지 가능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기 그 S/4HANA 같은 경우는 노드 확장이 스케일 아웃 경우에 이제 네 노드까지밖에 안 됩니다. 네. 예, BW 같은 경우는 이제 그보다 훨씬 더 많은 그러니까 16노드 이상을 지금 업무가 ERP면은 스케일 아웃 같은 경우에 맥스 4개 네네. BW 같은 업무면은 16개까지 스케일 아웃을 확장할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김종수님, 아까 이관 씨의 SSD 스토리지를 빌려준다고 하셨는데 S/4HANA가 일체형 서버일 텐데 문제가 없는지요? 문제가 없었습니다. 예, 이게 이제 TDI 구성이라고 해서 SAP가 가이드하는 구성 안에서 스토리지는 TDI 인증받은 그 스토리지를 A를 꼽든지 B를 꼽든지 구성하는 거는 그 상태는 인증이 가능한 거고요. 아, 일체형 같은 경우는 전체 어플라이 형태로 뭐 구성된 거를 말씀하시는 것 같습니다. 조승규님, ECC 6.0에 2025년 그 엔드 오브 서비스에 따른 구체적인 운영 및 개발 리스크는 어떤 것들이 있을까요? 아까 그 질문하신 거랑 뭐 그런 약간 그 임원분들한테 얘기하기만 좀 하신 것 같거든요. 자, 여러분들 그 더 추가로 이 두 분한테 더 궁금한 거라든지 또 아주 자료라든지 이런 것들을 문의하실 분들은요, 설문이나 설문에 그 남겨주시고요. 아니면 저기 여기 지금 보는 화면, 지금 채팅 화면에 우측 하단에 보면 제품 문의가 있습니다. 글로 또 해주시면 저희가 연결시켜 드리겠습니다. 손성호님, 마이그레이션 시 테이블 구조가 많이 변경되는지요? 그렇다면 커스터마이징했던 부분들의 소스 수정이 많이 이루어져야 될 것 같은데 마이그레이션 후에 퍼포먼스 영향에 대한 이슈가 커지진 않는지 궁금합니다. 마이그레이션 후에 이제 기존 프로그램들을 그 하나 DB에 최적화되게 구조를 바꾸지 않는 이상은 성능 개선이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앞에서 말씀드렸던 ABAP 테스트 카피소로 체크를 하고 이 체크한 영역의 일정 부분은 또 이제 성능과 관련된 프로그램들이 어떤 것들이 그
성능에 최악의 영향을 주는지 이제 리스트업이 도출되어 있는데 네네. 이런 것들을 가지고 실질적으로 개선을 하게 되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김영일님, ECC 6.0 사용 중이고 매월 20기가 정도 데이터가 쌓이는데요. 하나로 전환 시에 DB 사용량에 대한 효율성도 있는지요? 아무래도 이제 하나 DB 같은 경우는 기존에 사이징을 할 때 예를 들어서 인덱스 부분을 빼고 순수한 DB 데이터에 대해서 압축을 한 사이징을 가지고 가기 때문에 이런 경우라면은 이제 아무래도 컨버전 하고 나서 증가되는 DB 사이즈 양이 좀 많이 줄 겁니다. 네. 줄 거고 그리고 늘어나는 부분의 상당 부분이 약간 이제 데이터 성격에 따라 틀리는데 디스팅트 밸류가 네. 좀 낮은 경우 낮은 경우에는 오히려 압축률이 더 높아질 수 있기 때문에 그거는 고객의 그 데이터 성격에 따라서 좀 약간 틀릴 수 있고요. 그렇지만 전반적으로 늘어난 사이즈가 오라클 DB보다는 점점 줄어들 거라는 거죠. 알겠습니다. 김효숙님, 하드웨어 메모리 리사이징에 최근에 사용된 데이터 하드웨어 메모리 리사이징 시에 최근에 사용된 데이터인가 보다는 광기형 DB 데이터들이 실제로 서로 관련되어 있는 데이터가 메모리에 하나라도 메모리에 로딩되어 있는가의 기준으로 리사이징이 낫지 않을까요? 김 교수님 좀 더 질문을 다시 좀 적어서 보내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김 의원님, 너무 큰 데이터가 많아서 아카이빙을 할지 고민 중인데 아카이빙에 대한 데이터 신뢰성이 떨어지지 않을까 걱정이 됩니다. 모든 아카이브된 데이터에 대한 리스토어가 가능한지요? 저거는 아카이빙 업체랑 좀 상의를 해야 되는 상황인 것 같고요. 저희 이제 고객사 같은 경우에 일정 부분 아카이빙을 도입을 했고 아카이빙 한 상태에서 S4HANA로 넘어가는 고객들이 있었는데 네. 그런 케이스도 있는 걸로 봐서는 크게 문제는 안 되는 걸로 생각합니다. 이범희님, 현재 DB회사별 모델별 6종의 DB를 사용 중인데 이번에 관리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통합 작업을 추진 중인데 업체마다 100% 마이그레이션이 가능하다고 하는데 신뢰성을 검증받을 수 있는 시뮬레이션이나 기타 프로모션이 있는지요? 저 마이그레이션 가능한 DB는 SAP 사이트나 문서에 그 기종들이 나와 있고 SAP 사용하는 DB는 다 가능한 걸로 되어 있거든요. 예. 이석주님, 마이그레이션 완료 후에 정량적 및 정성적 평가서를 보고서 형식으로 받을 수 있어요? 리포트도 써주신, 저희는 이제 사전 진단 결과 보고 리포트고요. 아까 저희 사례 쪽에 나왔고. 이거 무료로 하시는데 뭐 이렇게 보고서까지 요구하신 게 너무하신 것 같고. 네. 저 정성적, 정량적은 좀 약간 주관적인 거거든요. 어떻게 보면 네. 이 기준을 딱 이렇게 그러니까 목표를 딱 잡아놓고 거기에 맞춰서 여러 가지 요소들을 넣어서 포장을 하는 작업이라서 이런 것들은 뭐. 때에 따라서는 해드릴 수는 있긴 하겠지만 고객분과 먼저 좀 상의가 필요한 작업들인 것 같습니다. 네네. 전수님, S4HANA의 경우 별도의 백업 솔루션을 통해 백업을 진행할 때 속도가 굉장히 느린 것으로 알고 있는데 SAP에서 하나에 대한 아키텍처를 솔루션 밴드와 공유하지 않아서 그렇다고 하는데 언제쯤 백인트 방식의 다이렉트 백업이 정상적인 속도로 가능할까요? 이게 백업이 뭔가 이슈가 있는 백업이 보통 이제 SAP에서 지원하는 파일 형태로 떨구는 백업 같은 경우는 나중에 복구할 때도 파일의 확장자를 압축을 풀어가지고 메모리에 다시 올리기 때문에 복구 성능 누리고 내리는 성능 누린데 만약에 스토리지 기반의 내부 복제를 사용하시면 사진 찍듯이 저장하기 때문에 그런 걸 해소할 수 있을 거로 보입니다. 자, 여러분 지금 설문조사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설문에 응해주시면 저희가 설문에 추첨도 해서 뭐 애플 에어팟도 있고 스타벅스 기프트도 보내드리겠습니다. 추천해가지고요. 자, 이정원님께서요. As is 시스템에서 데이터를 엑스포트 받을 때 테이블이나 패키지 스플릿 설정 값은 어떻게 해야 하는지요? 저거는 SEM 툴에서 실제로 이제 컨버전을 수행하면서 세팅하는 사항들인데요. 저거는 케이스마다 좀 틀립니다. 왜냐하면 테이블이 크거나 뭐 이런 걸 일 때는 이제 어떤 방식으로 실제로 토탈 러닝 타임을 보고서 네네. 얼마만큼 쪼갤지 이런 것들을 가지고 이제 고민을 하는 부분이라서 딱히 정해진 값은 없습니다. 네. 자, 이제 오늘 여기까지
네. 시간 확 갔죠? 네. 청년부장님. 네? 이게 좀 좀 네. 많이 떨리고요. 네. 네. 지금도 떨려요? 어? 아, 약간 많이 그렇습니다.